스트레스가 미용 근육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포기하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우와. 제가 뭐 잘못했죠? 안녕! 나는 복싱 두 달차! 3대 500 아니고 3대 15 정도 되는 더복서를 꿈꾸는 가연이야! 여자친구가 자취방에서 맥주 마시자고 했을 때도 근손실 때문에 탄산수 마시자고 했던 준수야. 헬스 1년 반! 죽음의 제로섬 게임! 쪘다 뺐다 쪘다 뺐다를 반복하는 혜은이야! 헬스장 주 6회 이용! 프로틴 러버 최대 오빠 병준이야. 약물 없이 건강하고 똑똑하게 몸을 만드는 것을 전파하는 일부로 본길이야. 야! 무조건 1위가 오테라가지고 어깨랑 힙 라운드 숄더 이렇게 좀 펴주고 그 다음에 힙은 좀 상승곡선 이렇게 그려야지 다리가 좀 더 길어 보이고 오테가 서는. 원래는 복근 운동을 제일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는 등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등 운동을 열심히 하고. 등이 안 좋다는 게 어떻게 안 좋은 거예요? 더 울그락불그락 해야 되는데. 쥐 한번 공개해 주시죠. 등? 이미 충분히 등! 이야! 욕을 많이 먹어 나는. 상체충이라고. 연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상체부터 이제 사용을 하고 하체는 나중에 사용하기 때문에. 왜 또 자꾸 주제가 이런 쪽으로 가는 거지? 감당 불가하지. 남자 같은 경우는 수영장 가서 노출을 할 거다 그러면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복근. 옷 입었을 때 그냥 어깨 좀 넓어 보이고 싶고 그 정도다 그러면은 등이랑 어깨를 정말 많이 해야 돼. 등, 어깨, 팔 전면, 측면, 후면, 삼각근 다 키우고 이제 상완, 2두, 3두 다 키운 다음에 저상까지 쫙 내려오면은 나 운동하는 남자다, 나 최대 오빠다 라고 자랑스럽게 뽐내고 다닐 수 있지. 나는 약간 나시를 많이 입다 보니까 여기 목에서부터 쇄골 어깨로 떨어지는 요 라인이 제일 좀 운동한 티가 잘 나지 않나. 여기 이제 좀 당겨줬다 하면은 여름에 나시 입었을 때 내가 바로 제니다. 내가 보기에는 삼두다. 이두는 이거 굽혀야 되잖아. 실생활에서 굽힐 일이 별로 없어. 삼두는 근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삼두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아. 그죠 그죠. 우와 삼두 되게 좋아. 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연애를 할 때 지금 여자친구들 중에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 오늘 좀 운동을 하러 가고 싶다 이러면은 아니 뭐 내가 만나는 게 궁금하지. 너무 귀엽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 여자친구를 헬스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한 단계야. 운동을 너무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헤어져야지. 나를 온전히 못 받아주는 거야. 그치 그치. 근데 또 같이 가면은 운동 봐준 날 제 운동 집중이 안 되잖아. 아 근데 그거는 좀 양보를 해줘야 돼. 약간 데이트하는 느낌을 하면서 한 세트 시켜주고 봐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나 그때 할 때 막 하는 거야. 그걸 이를 못하죠 근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저는 아니지만 헬스가 미용 근육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하게 동의합니다 저는. 헬스에서 대회 나가는 사람들도 이거 대회 나가지 이런 거 대회 안 나가잖아요. 달리기 대회 안 나가고. 술 마시는 날에는 운동을 하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맨날 하니까 제가 옛날 그런 애들한테 너 어차피 운동해봤자 선수급으로 안 하는데 그냥 하고 가서 술 먹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애들한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어차피 술 먹고 다음날 안 할 거니까 전날 그냥 하는 게 나아. 그 친구는 운동해도 그 간이 힘들 만큼 운동을 못 하기 때문에. 저중량 고반복을 원하는 타입인데 제 PT쌤은 고중량 고반복을 하래요. 고중량 고반복?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고중량 저반복이 나은지 아니면 저중량 고반복이 나은지가 궁금해요. 결론적으로는 두 개 다 해야 되는데 저중량 고반복을 하게 되면 이제 근육의 성장이 잘 일어나고 고중량 저반복을 하게 되면 힘이 세지고 근데 힘이 세져야지 저중량 고반복을 할 수 있는 무게가 또 늘어나니까 결론은 두 개 다 해야 된다. 닭가슴살로 만든 순살 치킨으로 식단을 해도 괜찮은지. 그냥 포기하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같은 부위를 그러면은 연달아서 막 매일매일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헬리니 같은 경우는 도움이 돼. 그냥 무조건 자주 하면은 무조건 그냥 잘 자라. 박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일주일에 근육을 한 번 운동시키는 것보다 두 번 운동시키는 게 근육 발달이 더 잘 되니까. 핑계를 만들어요 인간들이. 어떻게든 괜히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하루 쉬려고. 자 오늘 제가 가르쳐드릴 운동은 제가 10년 동안 해온 복근 운동. 자 맨 처음에 할 운동은 이제 크런치. 우리가 크런치라고 하면 이제 여기 윗배 운동. 윗배만 웅크렸다가 폈다가 쉬는 시간 10초. 10초 쉬고. 10초요? 나는 인생을 초 단위로 산 적이 없는데. 레그레이즈. 이제 요거 이제 15개. 무릎을 이제 가슴 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이번에는 에어바이시클. 그러니까 공중에서 자전거 타듯이 발은 요렇게 요렇게 해주는데 팔만 크로스로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제 15개. 심지어 하나, 둘, 셋, 넷. 아, 그거 안 되지. 저 자, 아홉. 쫙 올려. 쫙. 여섯. 어우, 좋아. 제가 뭐 잘못했죠?
진짜 전 거짓말 치는 거 아니고 진짜 하다 보면 재밌어지거든요. 지금 바로 헬스장 가서 근육을 만들어봐요. 새들새들 몸은 배신하지 않는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핑계대지 말고 운동하러 고고고고고. 새들새들 아무리 좋은 운동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꾸준하지 못한다면 몸을 절대 맞을 수 없으니까 꾸준하게 한다는 마음으로 나 믿고 딱 한 번만 1년만 해봐봐. 정말 많이 좋아질 거야. 날 믿고. 겁나 기네 1년이면. 저는 뭐 이렇게 달고 살죠. 씻으러 가기 전에 한 시간 정도 보고. 바디 체크. 바디 체크 해야지. 바디 체크. 씻으러 가서도 보고. 씻으면서도 보고. 이제 나와서도 한번 이렇게 머리 말리면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20세들 길부로 부탁드립니다.